이틀 만에 탄핵안 발의됐고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새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여러 가지 여야 대치 속에서 뭐 개최는 됐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결정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탄핵 사유가 있길래 불과 몇 시간을 근무한 것을 가지고 탄핵을 한다는 것입니까? 방송인으로서 아니면 언론인으로서였던 그 모습을 볼 때 국민적 눈높이에 맞습니까?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많이 봤던 장면이 오늘도 또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안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언제 표결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법안 또 올라가면은 여당에서는 아 이거 안 됩니다. 필리버스터 들어갑니다. 24시간. 시간 채울 겁니다. 오늘 또 시작됐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하고 있어요. 무제한 토론을 하는 거죠. 계속 뭔가를 얘기합니다. 그냥 계속 듣거나 말거나.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개원 두 달째인데 7번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돼서 본회의로 갔어요. 그런데 또 합의 처리된 법안은 아예 없습니다. 그냥 단독 처리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탄핵 소추안이 뭐가 있었냐면요. 앞서서 전임 방통위원장 김홍길 위원장, 그다음에 검사 4명, 그다음에 이진숙, 지금 최근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 등등등 7번째 탄핵안이 발의돼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법도 지금요, 방송사법 등등 오늘 저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데 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25만 원 지원법이에요. 그거 오늘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준우 위원.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일단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야당이지만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네요. 지금 이 반복되고 있는 도돌이표 같은 상황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개혁신당이 저 우리 당 보수 우파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편을 아마 이거는 뭐 우리 윤석열 정부와 좀 감정이 별로 좋지는 않아도 편을 안 들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이 출근한 지 8시간 만에 8시간 근무한 사유를 두고 탄핵안을 발의했거든요. 아마 탄핵안을 제출하면서 탄핵 사유를 뭘로 할지도 굉장히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백지로 낼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건 탄핵을 이렇게 냈을 때는 탄핵을 해서 뭔가 잘못을 해서 그걸 따지자, 헌재 심판받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예.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어떤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특검 내고 탄핵 내고 지금 검사 탄핵했죠. 장관 탄핵했죠. 남은 탄핵은 누구겠습니까? 대통령 탄핵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탄핵을 대통령을 탄핵까지 몰고 가기 위한 빌드업하는 이런 수단으로 쓰는 거는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마 탄핵에 대해서 진짜 진정성 있게 한다 그러면 국민도 공감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쉽게 탄핵을 내는 거는 아마 국민들이 따로 판단하면 하실 거라 그래 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게 필리버스터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지금 진행 중인데 이른바 25만 원 지원법과 관련돼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필리버스터가 보통 24시간 지나면 멈추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아마도 필리버스터 이제 멈추게 하겠습니다. 24시간 뒤에 이걸 아마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까지 그러면 내일 요 정도 시간까지 계속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요,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 계속 자리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윤경호 수장님, 지금 상황, 탄핵소추가 계속 발의되고, 법안 강행 처리, 필리버스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국민들은 뭐, 굉장히 아마 피곤한 걸 넘어서 짜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짜증인지 뭐, 따져봐야 되죠. 개혁신당이 왜 이진숙 탄핵안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제가 마침 낮에 개혁신당 관계자하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반대, 그러니까 그걸 반대한다가 아니고 예. 이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국회에서 설사 다수에 의해서 통과가 되더라도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답니다. 왜 이전에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됐을 때 예. 헌재 재판관들의 생각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씩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설사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검사라는 그 직분, 그 자리에서 물러날 정도로 과한 거냐. 중대한이라는 이 세 글자의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 중대한이라는 이 표현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탄핵안이 올라갔을 때 헌재에서 결정을 할 때도 동원이 됐던 논리였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논리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검사들에게도 역시 개별 사안별로 잣대들이 다 다르더라. 그런데 지금 헌재 재판관의 구성상 성향의 진보 보수 구성에서 이미 보수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등등등등을 감안해 볼 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이 탄핵안이 헌재에서 잘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청문회나 뭐 법인카드 등등등등 여러 가지 도덕적인 시비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된다. 이런 정치적인 어떤 전략 전술의 판단 이거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안이 벌써 7번째 발의됐다고 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요. 민주당이 궁극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올려가지고 200 이상의 득표 이거의 어떤 정치적인 변곡점으로 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생겨서 200표 이상을 확보하더라도 예.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도 피곤함과 뭐라 그럴까 좀 그냥 그저 그런 다른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대해버리면 어떡하나. 아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각될 경우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와 비슷한 결과가 그때 가서 또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국회 전략이라는 게요. 완급이 있어야지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는 게 예. 득이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지금 시점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어제는 업무를 바로 했죠. 그리고 오늘 임명장 수여식이 대통령실에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명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임함 2024년 7월 31일 대통령 윤석열 어제 출근해서 업무 개시했고요. 오늘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김상희 평론가. 네. 앞선 방통위원장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들은요. 모두 이제 민주당이 주도한 그 탄핵안이 국회 표결하기 전에 네. 국회 표결 이러기 전에 사퇴를 했어요. 그렇죠. 이진숙 위원장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헌재 판단을 받아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퇴가 없다. 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고 급하게 방송의 구조를 바꿔서 예. 장악을 해야 되는 거에 기본적인 것들, 급한 것들을 다 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KBS 이사 이번에 임명하고 박문진 이사 교체하고 예, 예. 하면은 그 다음 어디 하죠? MBN 하나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없다. 그러니까 목적을 이미 다. 급한 게 없죠. 했다. 그러니까 급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급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예를 들어서 민생과 관련하거나 아니면은 예. 진짜 정책과 관련한 게 지체가 된다면 오히려 방통이나 여당에서 민주당에 대고 비난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지금 이래 뭔가 좀 급하게 방통이 못 하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비난할 수 있잖아요. 예. 자기들이 급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큽니다. 소정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저도 이제 그 처음부터 그래 주장했죠. 사퇴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이제 뭐 MBC 박문진 이사까지 다 임명이 됐잖아요. 예. 급한 거는 이제 처리됐고요. 예.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2인 체제가 적법한가 아닌가. 이거 이렇게 분명하게 헌재에서 헌재가 이제 그걸 판단할 거다.
그 대신에 이제까지 보통 이제 한 5, 6개월, 예. 7, 8개월 걸렸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이거 헌재가요, 신속하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게 그 하루만에도 된다 봐요. 오. 왜냐하면 이게 그 2인 체제가 적법하냐, 아니냐, 이거 다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 아마 설례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캡에서 수신을 분리할 때. 예. 따라서 신속하게, 왜? 지금 이제 마비돼 있으니까. 판결만 내려주면 뭐 저는 한두 달 안에 충분히 끝난다.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판단해주면, 예. 앞으로 민주당이, 예. 이제 그걸 가지고 탄핵하지 못할 거고요. 오.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그 마비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지게 된다. 왜냐하면 이게 기각됐으니까. 예.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누가 무죄를 받았다. 예. 그러면 이게 피고인 잘못이 아니고 검사 잘못이잖아요. 그렇게 되죠. 이것도 이게 탄핵했는데 기각이 됐다. 민주당이 증거잖아요. 그럼 이게 마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왜냐하면 이게 자꾸 2인 체제 공격하면서 왜 민주당은 추천 안 하는 겁니까? 추천하면요. 합리적인 부분만 추천하면. 예를 들어 이제 여 두 분처럼 이런 합리적인 부분만 추천하면 충분히 임명한다 봅니다. 근데 저 합리적이라는 말은, 예. 그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합리적이 아니라고 상대방을 그 생각을 하고 이 일을 하시니까 이전에 이런 일들이,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근원을 발생시킨 거 아닙니까? 자, 어제 이제 이진숙 위원장 오늘 출근길이죠. 이런 사태 관련된 질문을 좀 받았어요. 뭐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이런 건데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이런 입장을 좀 냈습니다. 시간을 두고 한번 봅시다 이런 입장을 오늘 출근길에서 좀 내놨습니다. 국회 지금 뭐 불이 안 꺼지는군요. 근데 이게 뭔가 엄청난 일을 하려고 불이 안 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불이 안 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보내기 전에.